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소레데와 겨우노 주교 하지메마스. 이쇼니 간바리마쇼.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고이쇼데스카? 別々ですか? お支払いは現金でなさいますか? お支払いはクレジットカードでなさいますか? レシートはご利用になりますか?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일본에서 음식을 먹고 점원에게 계산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리에 일어나서 계산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앉아서 점원에게 계산할게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계산해 주세요. 일본어로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이케는 한자로 회계라고 써서 대금 지불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가이케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 오카이케 라고 하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일본어에서 계산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계산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계산은 주로 덧셈이나 뺄셈과 같이 수학적인 계산의 결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계산을 할 때는 가이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부탁합니다를 나타내는 오네가이시마스를 연결하면 계산을 요청하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계산해 주세요.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여럿이서 식당에 방문했을 경우 주로 자기가 먹은 음식만큼만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점원이 각자 계산을 할지 한꺼번에 계산을 할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계산하시나요? 라는 표현은 ご一緒ですか? ご一緒ですか? 라고 하시면 됩니다. 一緒는 동시에 한꺼번에 라는 말로 보통 앞에 접두어로 고를 붙여 ご一緒ですか? 라고 하면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계산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문장 앞에 계산이라는 오카이케 라는 말을 붙여 오카이케와 고이쇼데스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따로 계산하시나요? 라는 표현은 메츠베츠데스카? 메츠베츠데스카? 라고 합니다. 메츠베츠는 각자 따로따로 라는 의미인데요. 메츠베츠데스카? 라고 하면 따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같이 계산하시나요? 따로따로 하시나요? ご一緒ですか? 別々ですか? ご一緒ですか? 別々ですか?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 점원이 손님에게 지불 방법에 대해 여쭤보는 표현인데요. 일본은 현금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을 할 때 지불 방법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불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는 오시하라이와 겐킨데 나사이마스카? 크레딧 카드데 나사이마스카? 라고 합니다. 지불은 일본어로 시하라이 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접두어 오를 붙여 공손하게 오시하라이 라고 말합니다. 현금은 겐킨, 카드는 크레딧 카드 라고 합니다. 겐킨데 나사이마스카? 라고 하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가 되고요. 크레딧 카드데 나사이마스카? 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나사이마스카? 는 공손한 표현으로 무엇무엇 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지불은 현금으로 하십니까? 카드로 하십니까? お支払いは現金でなさいますか? お支払いはクレジットカードでなさいますか?
네 번째 표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계산을 다한 후에 손님에게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일본어로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받는 종이를 레시토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영수증은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 후 받는 영수증을 레시토, 업무상의 지출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료슈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는 레시토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리어라는 것은 이용이라는 뜻인데요.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라고 하면 영수증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영수증 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계산해 주세요.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같이 계산하시나요? 따로따로 계산하시나요? 어떻게 말하나요? 좋습니다. 고이쇼데스카? 베츠베츠데스카? 고이쇼데스카? 베츠베츠데스카? 세 번째 표현입니다. 지불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는 일본어로는요. 오시하라이와 겐킨데 나사이마스카? 크레짓토 카드데 나사이마스카?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영수증 드릴까요?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레시토와 고리오니나리마스카? 요구できました!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열 번째 꿀팁은 바로 일본의 생활 문화 중 하나인 마네키네코입니다. 일본의 식당이나 상점 카운터를 보시면 앞발 하나를 들고 있는 고양이 인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인형을 마네키네코라고 합니다. 마네키네코는 행운의 고양이라고 해서 한쪽 앞발로 사람을 부르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나 재물을 불러들인다고 해 일본에서는 행운의 인형으로 통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돈을 부르고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손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은 두 발 다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앞발을 앞뒤로 흔드는 고양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 식당이나 가게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행운의 인형인 마네키네코가 어떤 발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타 아시타.